네, 안녕하세요. 임규명입니다. 영국의 최고의 극작가. 예.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제, 그, 쓴, 섹스피어가 한 얘기인데요. 나는 때를 놓쳤고,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나를 낭비하고 있는 거지. 약간 좀 뭔가 생각하게 하는 글이죠. 때를 놓치면 있잖아요. 시간이 나를 낭비하게 그냥 둘 수밖에 없어요. 기회를 잡지 못하면 나는 그냥 낭비되는 거예요. 시간에 의해서. 내가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기회를 놓치고 때를 놓치잖아요. 그럼 할수 없이 시간이 나를 낭비하게 둬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그 시험, 1회 시험 끝났다고, 1회 필기 끝났다고, 한 일주일만 쉬어야지. 이런 분들 분명히 계세요. 그죠? 아, 2회 필기, 1회 필기 이제 좀 성적이 안 좋으신 분들. 2회 필기가 4월 27일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4월 27일인데, 이때까지 공부한 거 있으니까 4월 달부터 해야지. 이런 분들 분명히 계세요. 그죠? 이런 분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면 때를 놓칠 수가 있어요. 지금 때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3회 때까지 시간이 나를 낭비하게 그냥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2회 필기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부터 괜히 쉬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하세요. 1회 필기 떨어진 건 여러분들 쉬라고 뭐좀쉬어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성공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예. 과정이에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4월 27일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한 달하고 조금 더 남은 거예요. 여러분. 기출문제 꾸준히 보시고요. 예. 분명히 4월 27일 2주 전 4월 27일 2주 전까지는 다 보셔야 돼요. 이제 한번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4월 27일 2주 전이면, 예, 4월 13일이네요. 4월 13일까지 10개 년도를 완벽하게 끝내놓으셔야 돼요. 내 머릿속에 3,000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 한 80%, 한 2,400문제 정도는 머릿속에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100% 있으면 더 좋고요. 4월 13일입니다. 그때까지 하고 그 다음 주는 예, 맞죠? 4월 13일. 그쵸? 그 다음 주 일주일 동안은 간단한 정리된 이론, 간단하게 이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예, 이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론을 일주일 동안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기출 문제로 마무리. 그 행간에 그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이제 시험이 뭐 패스 오프? 뭐 이렇게 돼가지고 기출 문제가 소용이 없답니다. 이런 얘기 말씀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기출 문제 공부법은 뭐냐면요. 똑같이 나온 문제를 맞히는 것도 있지만 기출 문제로 해서 전 과목 전 범위를 한번 공부하자는 내용이에요. 공부하고 이 이론 가지고 보면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머릿속에다 넣자는 얘기죠. 예, 그래서 시험 문제 조금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풀수 있다니까요. 요번에 확인됐잖아요, 여러분. 이번 시험에서. 이번 시험에 기출 문제로 하고 막 이렇게 기출 문제 위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막제 카톡에도 아유 막저 여기 지금 이승현 님도 여기 지금 채팅창에 올리셨잖아요. 규명 님을 알지 못했다면 정말 기출을 몰랐을 거예요. 예. 이승현 님도 저기 필기 붙으셨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예, 지금부터, 예, 손재혁 군도 필기 붙었어요. 손재혁 군도 한 10번인가 필기 물먹으셨다고 그랬는데, 이거 이 방법으로 해서 요번에 필기 붙으셨대요. 예.
그게 얼마나 좋아요. 좋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그 지금 막 열심히 하는 끈을 놓지 말고요. 계속 이어나가셔야 돼요. 예, 계속 이어나가셔야 됩니다.